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혹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루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세 가지 놀라울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천국에 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며 가장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생 믿고 살았는데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